반가, 반가. 안녕하세요. 공기파 박용덕입니다.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 타파 32회 11번 문제입니다.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하고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공통적인 정보입니다.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하고 공통적인 정보가 되겠는데요. 우리 핵심 비교 정리 5번, 6번에 있습니다. 반드시 암기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5번에 보면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가 특상태 조건 공금 이렇게 했죠. 그 부동산을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그 다음에 벽면 및 도배 상태, 시설물 상태, 그 다음에 입지 환경 조건, 그 다음에 권리 관계. 단 인적 사항은 공개하면 안 되고요. 6번,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7번, 거래 예정 금액 공시지가인데 단 임대차인 경우 공시지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6번에 보면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은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이렇게 암기해야 됩니다. 기본적 사항, 권리관계, 거래 예정 가격, 중개보수 산출 내역, 4번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5번 시설물의 상태, 6번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 7번 환경 조건, 8번 입지 조건, 9번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입니다. 자, 따라서 공통적인 정보에 해당하는 것인데, 기역,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공통적 기재 사항이네요. 벽면, 도배 상태, 공통적 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의 공통적 사항입니다. 입지 조건, 환경 조건, 공통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요거는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이고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9가지,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7가지 꼭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것은 그럼 뭐가 있을까요? 아닌 것. 공시지가는 정보 공개만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은 확인 설명만 할 내용이고요. 바닥면의 상태도 확인 설명만 하고,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도 확인 설명만 할 내용이고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아니고요. 그 다음에 중개보수 산출 내역도 확인 설명만 할 내용입니다. 공통적인 정보 아닌 것은 다섯 가지입니다. 다음은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1번, 갑의 매수 신고액이 차순이이고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차순이 매수 신고를 할수 있다. 2등, 차순이 매수 신고 시험에 잘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입찰표 작성 제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나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되지 않는 경우, 갑은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수 신청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죠. 자, 그 다음에 보수 지급 시기는 매각 결정기일로 한다 했는데 이게 틀렸네요. 보수 지급 시기는 당사자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입니다.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이고, 중개보수의 경우는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 되겠습니다. 5번, 갑은 기립찰 방법에 의한 매각 기일에 매수 신청 대리 행위를 할 때에는 집행법원이 정하는 매각 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가 출석해야 되고 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출석해야 됩니다. 임원, 사원, 분사무소 책임자, 소속 공인중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를 할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은 오로지 개업공개사만 받고 법인인 경우 대표자만 받습니다.
다음은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개사가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확인설명서, 종이확인설명서, 그 다음에 종이계약서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 없습니다. 확인설명서 원래 3년 보존, 계약서 5년 보존인데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별도로 종이계약서나 종이확인설명서를 출력해서 보존할 의무 없습니다. 계약서만 전자적으로 적는 게 아니라 확인설명서도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전자적으로 작성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